왔다. 무진장 좋다. 와, 푸른 바다, 은빛 물결, 푸른 하늘. 야, 네, 푸른 하늘, 푸른 바다, 파란 바다. 네, 넓은 시원한 해수욕장. 저쪽 아래에서 애기들이 막 물놀이 하고 있어요. 여름 해수욕장 피서를 하고 있는 예쁜 청포대 해수욕장에 하늘 맑은, 물 맑은, 구름 맑은 날씨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21년 7월 8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제는 비가 주적주적 내렸는데 오늘은 깔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왔는데 물이 찰랑찰랑, 여기는 이제 수영장도 있고 저기는 해수욕장도 있고, 물놀이 수영도 하고 피서 해수욕도 하고 일거양득이죠. 자, 그러면 얼마나 오늘은 많이 나들이 왔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펜션의 잔디 앞에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아우, 신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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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갑니다, 갑니다. 어제는 비 오고 오늘은 비가 싹 말끔히 그쳤네요. 이놈의 코땡이도 이렇게 맑은, 하늘처럼 검은 먹구름 싹 걷히듯이 확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운영자가 가장 추천하는 태안 해수욕장의 한 곳인 청포대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어제 7월 7일 날 칠성 날에는 견우와 직녀가 여기서 만났었는데요. 저도 여기서 견우하고 직녀 만나듯이 만났어요. 저기 해수욕장에서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주부를 가지고서 바다에 풍덩 해수욕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 너무 좋아요. 글쎄, 청포대 해수욕장은 이렇게 바닷물이 상당히 고와요. 그리고 이 해변이 상당히 딱딱해가지고 이쪽에 오프로드 그런 차들이, 사륜차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족구도 할수 있고 축구도 할수 있고, 그런 아주 바닷물과 해변 사이가, 그리고 펜션과 이게 경사가 거의 없는 아주 해수욕하기는 최적의 해변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지어진 예쁜 펜션 단지들이 쫙 있죠. 왼쪽에 팜비치, 그 다음에 요거 뭐 캄파빌라인가 그렇고, 요거는 비비오네, 요거는 아리바다, 이건 저건 더 클래식. 여기가 이제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청포대 해수욕장 아래 용왕님이 사르셨어요. 용왕님이 사르셨는데 거기서 자라하고 토끼에 관한 그 전래,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죠. 그 바다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저게 자라가 올라왔던 그 섬인데 자라섬이라고 하죠. 저기 올라가서 청포대에 계시는 용심님께 기도를 하면 소원이 아주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이렇게 청명하고 푸른 하늘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놀러를 왔어요. 전형적인 해수철, 피서철의 하늘입니다. 구름 좀 보세요. 야, 아주 멋있, 아주 전형적인 둥근 뭉게구름. 여기는 실구름 하나 있고요. 아주 펜션들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완전히 바다를 1000% 이상 딱 바로 바다를 보고 있어가지고, 오션 뷰가 아주 1등이죠. 1등. 오션 뷰가 1등. 뭐 호텔에 큰 비싼 호캉스 안 하더라도, 펜션 캉션 하시면 됩니다. 펜션 캉스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청포대 해수욕장. 구름 한점 없이 실구름.
둥실둥실 뭉게구름 둥실둥실 떠가는 전형적인 여름 7월 폭석이 8월 여름 성수기에 하늘을 보여주고 있는 날씨 기온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주적주적 제법 왔죠.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그런 검은 구름이 싹 가시고 오전에 흐렸다는 것도 싹 가시고 아주 내일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을 아주 청량하게 지금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배짱이들은 뭐 이렇게 평일에는 놀고 주말에는 직장인 분들한테 여행지 관광지를 양보를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저도 이제 놀고 내일부터는 또 방콕을 해야죠. 여기 자라바이죠? 자라보이죠? 거북이 자라 위에 거북이 자라 위에 거북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독살도 청포도 해수욕장은 독살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요. 독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들을 돌로 가둔 뚝에 가둬놓고서 썰물 때 이제 물이 나가면 그 밀물 때 들어오는 물고기들이 돌에 갇혀가지고 못 나갈 때 그때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잡는 건데 그게 독살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는 게 여기 태안에 청포대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라바위인데 좀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해변이 좁고 딱딱하다 보니까 물안개가 내릴 때 오프로드 차들이 사륜차들이 막 오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여기 같은 물안개가 쌓이면 이 섬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섬에 박치기를 해서 박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망 사고도 나고 하는 이제 그런 아픈 그 추억도 가지고 있는데요. 절대 흐린 날에 밤에 어둡침침할 때는 이쪽 해변을 차로 다니시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자라섬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섬 여기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아주 청포대 해수욕장이 시원하게 아주 잘 보입니다. 여기 서서 이제 용왕님께 소원을 비는 거죠. 소원을. 올해는 대학교 입시 합격도 하고 건강도 하고 돈도 잘 벌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리고 아직 연인이 없는 분들은 또 짝을 만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기도를 하면 여기서 용왕님이 소원을 들어준답니다. 이쪽은 이제 마건포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저쪽으로. 저쪽으로 마건포 해수욕장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더 가면 이제 백사장 해수욕장, 삼봉 해수욕장이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아름답죠. 예쁘죠. 이렇게 펜션 단지들도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오늘 지금 현재 시각은 이제 21년 7월 8일 목요일쯤 된 것 같고요. 시간은 3시에서 또 4시 되는 것 같아요. 저쪽에가 이제 달산포, 여기 청포대. 대한 청포대 해수욕장은 아주 가장 태안에 유명한 아주 바닷가 해수욕장 펜션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창문을 열고 한 20m만 뛰어놓으면 바로 해변 바다이고 해수욕을 할 수 있습니다. 청포대 오토캠핑장 주변에 해쪽 끝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펜션 단지가 있고 관리소도 관리소 사무실 있는 해수욕장 관리 사무동이 있는 또 건물 단지가 있고 이 우측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신축 펜션 단지가 있고 이쪽에 송림 주변에도 또 펜션이 있고 야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깃발 꽂아놔 있는데 이렇게 된 게 아마 독살일 수 있어요. 독살. 독살은 독살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저는 이제 용왕님께 소원을 빌자면 21년 8월달부로 코땡땡이가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싶습니다. 용왕님, 청포대 해수욕장에 계시는 영롱하신, 여명하신 용왕님, 우리 지구촌에 코땡땡이로 인해서 인류가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코땡땡이를 박멸해 줄 수 있는 지혜를 같이 주시고, 인류의 지혜가 모자란다면 용왕님께서 염통한 신기를 발휘하셔서 모두 바닷속으로 데리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청포대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